할렐루야.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요원들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 또 237 현장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왜 일심으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 되는 그때까지 참 평화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이 빛의 문화 속에 있을 그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전심으로 빛의 문화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시작되는 날, 사막의 생수가 바다의 길 나는 날,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여리고가 그곳에 시작되는 날, 사막의 생수가 바다의 길 나는 날,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24시 등불을 피우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함께 남은 자 렘넌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나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Nobody, nothing.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와 237 현장의 빛, 이 3초월의 응답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우리의 마음과 언약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이 37 지우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파수꾼,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이 37 지우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치련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이니 삼칠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모든 전세계 핵심 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린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로컬과 파라의 모든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UTC 뉴스 시청회 올해 주제곡인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합창 영상이 있겠습니다. We'll view the RUTC news and then afterwards we'll view a praise video of this year's theme, Remnants, Leaders for the 237 Nations Healing and the Summit.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올바로 정리해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핵심과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녹취한 자료를 위다락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등록받습니다. 일본 온라인 전도집회가 오는 9월 23일 화상앱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가 오는 9월 3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래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 대학원이 내일 개강합니다. 내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오는 11일 핵심과 12일 주일은 모든 성도가 렘넌트 신앙연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핵심과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녹취한 자료를 위다락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럼 이렇게 맨들어 돌리는데 내 내용 볼 때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이럴 때가 많은 거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역사에 바로 남도록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 내용을 제작한 사람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 위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원작자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도 없고 안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주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도 사실대로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난주 핵심 강단을 시작으로 매주 핵심과 주일 강단 녹취 자료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다락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메시지 녹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산업선교와 전도학, 핵심, 주일 일부, 렘넌트 예배, 주일 2부 녹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메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주간 기도 카드도 한글과 영어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녹취 자료엔 판서 사진과 함께 말씀을 그대로 적은 녹취와 이를 정리한 요약, 그리고 기도문이 담겨 있으며 한글과 영어 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앞서 그 주간에 선포될 핵심 강단과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과 본문도 같은 사이트에 미리 게시되며 주요 수련회와 대회 메시지 녹취 자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훈련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등록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tue.widarak.net에서 받습니다. 등록 헌금은 7만 원이며 해외 거주자에 한해 페이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링크가 개별적으로 부여되므로 등록 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한 사람당 하나의 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9월부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7개국어의 통역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ue.widarak.net에 게시됐습니다. 일본 온라인 전도집회가 오는 9월 23일 화상앱 줌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온라인 전도집회가 오는 9월 23일 화상앱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유광수 목사가 2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강은 오전 10시, 2강은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등록 헌금은 5만 원이며 9월 1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다락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온라인 렘넌트 대회가 오는 9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교회, 현장, 시대를 살린 렘넌트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류광수 목사가 2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강은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5시며 현지 시간은 호주는 오후 6시, 뉴질랜드는 오후 9시에 시작합니다. 2강은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등록 헌금은 5만 원이며 해외의 경우 $50입니다. 해외 거주자에 한해 페이팔 결제가 가능합니다. orc.weea.or.kr에서 등록받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다락넷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일 핵심과 12일 주일은 모든 성도가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를 마음담고 기도하는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과 신학을 정확하게 깨달은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RTS는 현재까지 2,1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3개국 49명의 다민족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으며 해외 16개국 34개 신학교와 MOU를 체결해 현지에서도 다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RTS를 마음담고 예배드리며 헌금하고 모아진 헌금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미래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대학원이 내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내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이번 학기는 중대원장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4강의를 포함해 모두 8강의가 진행됩니다. 학사 일정은 중대원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수업은 개교의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중대원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예비 중직자인 청년, 대학생, 목회자와 사모,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1일까지 개교의 행정 담당을 통해 등록받습니다. 중대원은 등록 헌금과 미래교회를 위한 정기 후원 캠페인을 통해 올해 전국 93개 미래교회에 연 7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3차 세계 중직자대회 때 미래교회를 돕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정식기도 때나 묵상 때 이걸 놓고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단 메시지에서 매주 수요일 때마다 미래 교회를 위한 헌금의 시간을 갖고 이 모인 헌금을 본부로 송금하자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 동참이셔서 매주 한 번도 이 헌금이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현재 2천여 명의 중직자들이 정기 후원으로만 매달 약 3,100만 원씩 헌금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 미래교회를 위한 헌금 시간을 따로 갖는 등 미래교회를 살리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주대학 온라인 수련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간 줌으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세강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 등 세 가지 초월과 전무후무한 능답을 누릴 것을 미션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미주 전역의 대학 교수들과 사역자, 렘넌트들이 참석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강 후 열린 교수 간담회에선 올해 블랙힐스 주립대학과 보울 주립대학에 새롭게 임용된 교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수 선교회가 주최한 서밋스쿨이 237 힐링 서밋 세션으로 열려 전문인들과 렘넌트들이 따로 만나 현장 상황을 소통하고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주대학 온라인 수련회에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한 재훈련이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dcm.widarak.net 또는 위다락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북미주 산업인 온라인 대회 참석자들에게 메시지 참가 링크가 이메일로 발송됐습니다. 참가 링크는 동시 접속이 불가하며 한 개의 메일 계정으로 한 개의 기기 접속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깊은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너의 모험 저의 길 속에 실수 없이 진도자 모자의 주목이 너
금일 핵심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 동시에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nd this core service being broadcast live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오늘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y you confirm the important answers through today's message.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되시는 류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Senior Board President, World Evangelization Senior Board President, Reverend Yu Gang-soo will come and give us the message. 아, 이제 9월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That it is September and we are starting anew.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God has given us everything. 그 뭘 주셨습니까? What has he given to us? 예. 바울이 받은 걸 고백했습니다. That Paul confessed what he had received. 자.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And among those listening to the message today, there might be some like this. 나는 응답이 없다. Some of you might think, I don't have any answers. 이런 분들 꼭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May these kinds of people really hold to the message and try this throughout the week. 나는 질병 중에서 참 힘들다. Then things are hard because I have a sickness.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겠고 다 해야 되겠는데 나는 질병 속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Then I need to do world evangelization. I need to do all these things. But right now I'm suffering from a disease.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막 너무 힘들다. Or some people might say things are so hard because I'm suffering from depression or mental illness or panic disorders. 영적 질병이죠. They're spiritual diseases. 예, 순서대로 썼지만 세 번째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Then I wrote this in order, but I think that we see the most of number three. 뭐 응답이 없다는 건 자기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아픈 거는 착각이 아니잖아요. Then not having answers might be their own misconception, but being sick is not a misconception. 그리고 영적 질병은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And spiritual diseases, they can't control that.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뭐 병도 아니죠.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이는 질병이 이거는 자기 느낀 게 이제 고통이죠. That if they could control it, it wouldn't be a spiritual sickness. But the physical diseases, they can't do anything about that. They actually feel that. 이번 주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starting this week, try this.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꼭 뭐 주간이 문제겠습니까? 시작해 보세요. That people who fall into these three categories really try this. 여러분 이 가지고 뭘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을 시작하세요. What must you begin with this? Begin concentrating.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f you're not in a situation where you can do this, set aside a time so you can concentrate. 나는 뭐 시간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막 교회 가서도 이렇게 집중을 좀 하시고요. And if you've got a lot of time on your hands, then you can even go to church to concentrate. 뭐 나는 막 그냥 힘도 없고 쉬고 시간도 막 그렇게 힘들다. 막 이런 사람들은 조금 사람이 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좀 뭐 기도원이나 혹은 무슨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Or if you're thinking things are too hard, I don't have the time, or I'm suffering a disease, then not that we're looking for people's help, but you can try concentrating by going to a prayer retreat center or going to one of the churches where you could actually do this long term. 예, 꼭 해보세요. Really try this. 한 석 주간만 일단 시작해 보세요. And so try for about three weeks. 석 주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냐면요. 이건 제가 지금 경험한 걸 얘기하거든요. For just about three weeks, and how should you begin? I'm telling you what I've experienced. 정상적인 여러분 교회 교인들도 교재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That I'm sure that all normal people inside of your churches have all the resources.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쉽게 보는 게 복음 편지일 겁니다. And I'm sure that even though you have all the materials, what you can easily access is the gospel letters. 한 3일 이게 집중하니까 복음 편지를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Then with the gospel letters, really try reading through them. 읽어보고는 크기에 성구를 뽑으세요. And also select Bible verses from them. 성구를 뽑고 성구를 뽑은 걸 가지고
성경 구절입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기록하세요. And don't write down my words. I'm talking about Bible verses. Write down the Bible verses. 자, 할 수 있죠. And you can do that. 될 수 있으면 조용한 시간이면 좋습니다. And if possible during quiet time. 혼자서? Just by yourself. 복음 편지를 쭉 듣고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That you've listened to the gospel message. You listen to the message. The 그중에 gospel 그 성경 구절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뽑아서 풀어서 기록을 하라고. And there are Bible verses written there. And so write down those Bible verses.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경 책망이나 안 듣고도 노트 열어야 좀 제법 될 겁니다. And so even though it might be not that many, you'll be able to write it down in your notebook. 그걸 딱 기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쁘게 기록을 이렇게. And so think of that as leaving behind a memorial and really write it down with pretty handwriting.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눈을 딱 뜨면 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정원이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세요. And now with that, if you possibly can, go out to the garden or go outside. 뭐 아니면 뭐 냇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데 있죠. Or go by a stream. 요거 하시면서 이제 공기도 할 겸 굉장히 천천히 하는 깊은 기도를 시작하세요. And as you do that, you're taking in the fresh air as well. And so you are very slowly breathing and praying. 요 말씀 가지고요. And so with those words. 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편지를 여러분 보면서 메시지를 듣고 성구를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쁜 기도 이 메시지 종이 들고. And this is very concrete. You are reading through the gospel letters, selecting Bible verses, writing them down, and with that notebook, you go outside. 네, 성구를 기록할 때 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쓰라 말이에요. 그걸 읽도록. And so when I'm talking about the Bible verse, the actual Bible verse, write it down so that you can read it. 그래서 깊은 기도로 말은 그냥 읽으면서 호흡을 천천히 깊이 하세요. And so when I say deep prayer, I'm just saying read those Bible verses back and comfortably breathe. 과학자에게 하면 증명하면 되어버렸어요. And so ask the scientists for proof. 여러분 뇌에는 어마어마한 파장도 역사를 하시죠. That will see amazing repercussions and works take place throughout your brain.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지시해놨는데 교회다가 지금 그 치유산지를 한 이유는 과학적, 의학적, 복음적,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세팅하려고 하거든요. And so I already gave this order to my church, but regarding the healing center that we want to do, it has to be medical, it has to be scientific, it has to be gospel-oriented, and actual things that we want to do regarding our walk of faith. 여러분이 이거 편안한 시간에 벌써 앉았다는 거와 말씀을 기도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 뇌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Just the fact that you made this comfortable and peaceful time for yourself and you are really breathing and praying means that it influences your brain. 이걸 한 3일 해보라니까요. Try doing this for about 3 days. 3일 하고 난 뒤는 뭐가 나오나 하면 아, 내가 집에 가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리듬을 찾게 됩니다. After doing this for about 3 days, even when you go home, you know what kind of rhythm you must find. 삼기도를 한번 하고 어디 기도하고 집에 가라 이 말이 아니요. 리듬을 딱 찾아서 가라. I'm not saying that you have to go someplace up to the mountainside and then go home. I'm saying you have to find your rhythm. 되든 안 되든. Whether it actually happens or not. 저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리듬을 찾아서 가라. That it's really in God's hands. So find your rhythm before you go back home.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Don't lose hold of this. 두 번째입니다. Then number two. 모든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That record everything that you're thankful for.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All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until now. 내가 망했습니까? That have I perished? 모든 사람. All the people that you met. 이 사람 내 원수입니까? Are they your enemies? 주로 이제 가까이서 느낍니다. 부모님들, 형제들. You mainly think about people close to you, like your siblings or your parents. 이런 사람들이 내 원수 아니잖아요. Those people are not your enemies. 그 내가 잘 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But you really dislike them.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And very comfortably think about them and do continuous prayer.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응답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각 들 겁니다. Then perhaps you might be ashamed of what you thought about these people until now, of the answers you haven't received until now. 하나님 날 준비시키지 그래. Oh, God was preparing me.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Same thing for people. 내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당했지. 내가 너무 그 오해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But rather they face hardships because of me, you'll realize that you misunderstood so many things.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And what comes from there is thanksgiving. 꼭 해보세요, 이번에. So really try doing it this week.
그 다음에는 이제 정원을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교상은 없습니다. 밤 시간입니다. And whether you go to your garden or whether you go to a prayer retreat center or the church, it doesn't matter. During the evening. 이 밤 시간에는 본격적인 치유할 수 있습니다. In the evening, you can full-fledged do healing. 이 밤 시간에는 굉장히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at in this evening time, you can greatly gain power. 이 밤 시간에는요, 굉장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d in this evening time, you can really gain the answer. 이걸 보고 아주 집중한 기도라. That we call this concentrated prayer.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Then let me try expressing this a little bit further.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몰입 기도. It's very important. It's immersion prayer. 집중 기도가 맞는데 진짜로 몰입하는 기도. That yes, it is concentrated prayer, but really immersing yourself in this. 이 공통점이 싹 다 뭐냐? What is a common trait of all this?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치유. It completely heals your brain. 그 뒤로 들어갑니까? And then afterwards,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Your soul is strengthened. 이러면 저절로 나기 시작합니다. Then naturally it'll rise on its own. 안 나서도 중요한 게 리듬을 딱 찾아내. That even if you don't get well, the important thing is to find your rhythm. Oh, this is what I need to do from now.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That you have to experience this.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올 때 감람산에서 뭐 응답을 싹 다 받아가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리듬을 딱 찾아온 거예요. That when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 of Olives, when they came down to the Mount of Olives, they didn't gain all their answers on the Mount of Olives, but they found their rhythm. 본론입니다. 어떤 리듬 말입니까? What kind of rhythm? 핍박과 환난과 순교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persecution, tribulation, or martyrdom. 두려워 말라 말이에요. It says, don't be afraid. 이런 리듬 딱 가져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Because you have this kind of prayer, your fear disappears. 사실은 모든 것을 본 자들. Honestly, these are the people who saw everything.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이 응답 속으로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여요. And so don't worry. Just slightly enter into this blessing and you'll see everything.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여요. Not that you see it with your eyes, but you see it from your heart. 뭐 괜찮다는 거예요. And so it's okay. 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까? Then how are they able to see everything?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시작하시라니까요. It's very important for you as well. So start this in our introduction. 나이가 60대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안 시작하면요. 여러분 치매 옵니다. Those who are in their 60s, if you don't start this, you'll fall into dementia.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 시대 움직이는 사람들 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And all normal people who move the age, they had this time for themselv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최고 사람인데. And so start now, make this time for yourself because you are God's people. You are the greatest people. 예, 쉽게 이 세 가지를 이제 아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설명해 줘. And very easily explain this to your children and to your family members. 네 날만 가지 마라. 애들 똑똑한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어. Oh, why don't you try making this time? And kids who are smart can do it better than you.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It says, do not be afraid of anything. 이미 그 미션 가지고 내려온 사람. Already they came down with the mission Acts 1:14. 자, 걱정이 뭡니까? What is your worry? 기가 찬 사람들을 준비하라. That God prepared amazing people in Acts 2:9-11. 이게 사도행전 구절입니다. That's Acts 2:9-11.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나 받아버리면 쉬워요. And in this way, you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it becomes so easy. 완전히 이 사람들 움직이려 삼선 제자였나 봐. And when these people moved, 3,000 disciples arose in verse 41-42. 그리고 아마 교회가 가난하잖아요. And the church was poor. 이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는. But these people came and gave offering in verse 43-45. 그 정도가 아니고 그죠? It goes beyond that. 이제는 드디어 안수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nd now these people who were ordained began to move. 예, 스테반 같은 사람들. People like Stephen in Acts chapter 7. 빌립 같은 사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nd people like Philip in Acts chapter 8. 이겁니다. It's this.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 얻어야 다른 사람 힘을 줄 수 있다니까. I start now. You need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give that strength to others. 그렇죠. Isn't that so? 상처받는 분들 부모 뭐 원망하지 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 얻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가족도 살릴 수 있어요. And those who are scars don't keep on resenting your parents. It's all in vain. Why? You have to gain strength and be healed in order to help others.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자녀를 살릴 수 있지. 여러분이 힘 없으면 자녀 못 살려요. And you must gain strength in order to save your children. If you don't gain strength, you cannot save your children. 이 속으로 들어가라. You have to enter into this. 완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 속으로 들어가라. That you have to completely enter into God's power, God's grace, and His healing. 이건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뭐 책 보는 시간도 있는데 편안한 시간이죠. And it doesn't take much time to do this. There are times you spend just even reading, so it's a very peaceful time. 나의 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해. That choosing your most peaceful time. 그냥 눈 뜨면 시작해라. Just do it when you open your eyes. 너무 좋습니까? How wonderful is that? 이 부분 보세요. Look at number three. 눈 감을 때 시작해라. And before you close your eyes at night. 어차피 자야 되잖아요. You're gonna have to go to sleep anyway. 잠잘 때 이렇게 내 같은 경우는 깊은 기도수도가 더하니까 잠이 깨일 때가 많아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해라. In my case, because I enter in deep place, there are times where I actually wake up from my sleep. But even if that happens, still do this. 이런 축복이 리듬을 타게 되면 가운데서 모든 삶은 전부 뭡니까 확인이죠. As you ride this blessed rhythm, then what comes in between these two is all confirmation. 그래서 감사 나오는 거예요. That's why you can give thanks. 삶을 저렇게 살구나 이렇게. Oh, that's how people live. 이래 다 죽어가구나. Oh, that's how people are dying.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시간까지 힘 얻으실 이유입니다. And so starting now, this is the reason why you must gain new strength. 왜냐? 새로운 시작이니까. Why? Because it is a new start. 오늘 초등기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 Then when I say the new start for the early church, these were people who had everything. 자, 아까는 본 자들이에요. And the first point is those who saw everything. 이제는 가지게 된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해서. Because they experience this.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Jesus promised. 오직 성령이 너희 몸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But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receive power and you be my witnesses to the very end of the earth. 이 불 같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And this fiery power came upon them. 이 불 같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났단 말이야. And this fiery power came upon them and to those who were not in that place, they experienced the same blessing. Acts 13, that's the key.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And the works that took place in Mark's upper room are taking place even now. 우리는 모든 것을 본 자요 가진 자다. We are people who have seen everything and who have everything. 이 축복 속에서 실제로 찾아내나. And so within this blessing, you need to realistically find that. 그 정도가 입니다. It goes beyond that. 순교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아. 모든 것을 이긴 자다. It may seem as if you're being martyred, but you are those who overcame everything. 스데반은 메시지 하나 죽었어요. Stephen just gave one message and was kille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But Jesus said,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 그랬어요. That Stephen did not die, he fell asleep. 우리 인간은 죽음 끝난 줄 알지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But we humans think that death is the end, but it's not the end. 이 스데반의 역사는 이제 계속되기 시작해요. And the works of Stephen continue to take place. 어디로 말입니까? To where? 안디옥으로. To Antioch. 어디로 말입니까? To where? 이 축복이 저 로마를 정복한 뒤에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까지. This blessing went all the way to Philippians 3 verse 8 to 21 in overtaking Rome.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면요. 이룬 것도 아니요. 나는 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요. Then if you are inside this blessing, how thankful will you be? Paul says, not that I've already attained it, not that I've already accomplished it.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그 잡으러 갈 겁니다. That's pressing on to make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 산업을 최고로 만드실 겁니다. That God will make your studies and your job into the best. 왜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Why? Because you have 이 속에 everything.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Because you are inside of this, you can see everything, you can have everything, and you can enjoy everything.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Then what conclusion do we come to? 과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최고 사역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That who are the people who raised the greatest ministry in the Bible? 바울입니다. It was Paul.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Do you think that he didn't have all this? 다 준 겁니다. No, everything was given to him. 요즘 우리 말로 로마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로 재벌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Like according to our terminology, like Romans 16, God really raised these heads of the conglomerates. 이 사람들이 로마 16 사람들입니다. They were the people of Romans 16.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상도 못해요. So you must remember, it's beyond our imagination. 어느 날
아이들이 일어난 겁니다. That one day the children arose. 이게 렘넌트 운동이죠. Now that's the remnant movement. 어떤 일이 벌어졌죠? And what happened? 로마를 정복해. They conquered Rome.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Emperor Constantine's mother was a devout Christian.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사람 죽이기 때문에 독실한 크리스천 아니면 표현 못 낸대요. And back then, because they were persecuting and killing Christians, you couldn't even show that you were a devout Christian. 오랜만에 온 아들에게 늘 복음 얘기했겠죠. But to her son, I'm sure she always spoke about the gospel. 아니 이 사람이 되게 황제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선언하잖아요. But later on, he becomes the emperor and proclaims Christianity as a national religion.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And so enter into this, the introduction. 내 부담 갖지 말고 저는 부담 안 갖기 전에 부담 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Then, you know, don't be burdened by this. I hate burdening people and or being burdened by anything.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떤 성격인가 하면요. 어릴 때 좋은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걸 떠서 제 숟가락에 얹어준다고 먹으라고. And ever since I was young, if there was some good food that came out onto the table, my mother would always take a piece of it and put it on my plate. 얼마나 사랑입니까? 호의를 베풀어주는 건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죠. And think about it, that's her expression of love, saying she wants me to eat that. 그럼 나는 가능하면 그걸 먹지 않습니까? But if possible, I would not eat it. 왜냐? 왜 밥 먹는 게 간섭하냐 이거죠. And then why, because what I was saying was, why are you meddling in what I'm eating? 성격이 그렇거든요. And that's my character. 근데 나도 갇힌 인을 싫어해요. And so, you know, I don't like to be trapped by anything.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시작하세요. And so, whenever you open your eyes, start this. 지금부터 하라니까요. And starting 눈을 now. 눈을 딱 뜨면 아무 사람 생각하지 마. 아침에만 출근할 때까지만 일할 때까지만 여러분 이게 복음 편지 말씀 기록해놓은 거 있죠. 이걸 쫙 이렇게 들고 다니 보면서 준비하고. As soon as you open up your eyes before you go to work, as you're getting ready in the morning, just the Bible verse that you wrote down for the gospel letters, just read through them. 빨리 끝나거든 앉아서 준비하고. And then if you finish getting ready early, then sit down and. 간단하면 이거에도 어마어마합니다. Even in just doing that, it is tremendous. 그리고 말이죠. 어차피 여러분은 시간 정하지 말고 끝나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And you don't have to set a time. When you finish everything, you've got to go to sleep. 이때. 집중 기도로 들어. At this time, enter into concentration. 치유, 능력, 말씀 놓고 답. Power getting the answer, the word. 두 가지만 했을 뿐인데 이게 살아나요. That you just do two things, but you 24가. are alive. Your 24 hours. 제가 등등 어떻게 살아나면요? 가보면 응답이 와 있더라니까요. In my case, how does this come to life? I go someplace and the answer's already there. 뭐 어디든 가면 문제가 있어요. And there are times where I go someplace and a problem is there. 아, 오히려 여기 또 기도가 돼. I'd 그렇죠? rather I can pray about 그게 that. 그게 또 응답 와요. And again, answers come. 문제될 거 없어요. Nothing is a problem. 여러분은 빨리 사람들 여기서 해방시켜야 돼요. That quickly you have to set people free from this. 질병과 영적인 병과 많은 삶의 병에서 해방시키는 주역으로 부르셨다. That God has called you as the main figures to liberate the many people 아시겠죠? from their diseases, their spiritual diseases, and the diseases of their life.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우리를 많은 영적인 삶의 해방시킨 분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liberating us from the many things of our lives. 질병 속에 치유받게 하시며, help us to receive healing from our 흑암 속에 갇힌 자를 찾아내게 하십니다. And help us seek out those who are lost in darkness. 완전한 이 능력을 날마다 항상 누리게 해 주옵소서. Day by day and always help us enjoy this perfect and complete power. 지금도 응답됨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it is being answered even 지금도 now. 주의 종들의 교회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you are working upon the churches of our servants of the Lord even now. 지금도 산업과 후대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even now you are working upon our businesses and our posterity. 눈에 보이는 주의 성령과 천사들로 총동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May you mobilize all of your angels, all of your hosts, so they bring about your work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Amen. Chansonga 384장 찬양하시면서 핵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As we sing hymn number 384, we'll give our core offering.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those participating online can give their heartfelt offering to the account on your screen.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정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Reverend Jeongun-ju will come forward and give us the offering prayer and a benediction to close our core message.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 나야 모든 것이 차단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하여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Father God, even this pandemic situation where everything has been cut off, we thank you for giving your message through your servant today.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237 나라 5천족 살릴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That this be the message that really revives ourselves as well as our fields and our churches and really saves the 237 nations. 이 말씀을 잘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디자인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become the evangelists that can edit your word as well as plan in prayer and also design in our fields.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손길들 통하여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경제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Yeah, our precious offering, Lord, made through all the hands that have given, Lord, may you bless us with financial blessings to save our region and this age.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의 은혜와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solution to all problems,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and the amazing love of God our Father, 성령의 역사하심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말씀을 듣고 삶소 저기 참례 적응하며 모든 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upon the heads of all the evangelists who hold to the word and desire to save all the nations.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Even now and always forever. 아멘. Amen.